다시 보자 IT 대형주입니다. 내내 말씀해 주셨던 얘기를 딱 전략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공략주가 뭐 큰 다른 이제 주도주들이 아니라 LG이노텍을 꼽아 주셨어요. 전에도 가지고 나오신 적이 있죠? 네, 근데 LG이노텍을 이제 꼽은 이유는 저는 어쨌든 이 종목에 지금 올해 좀 미래 성장 가치가 너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서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전장 부품 뭐 이런 쪽이 올해 가장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 국내에 포진한 IT 대형주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자체가 정말 뭐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답답해하세요. 진짜 많이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수급 자체도 막 꼬이다 보니까 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좀 주도주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도주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애플이랑 그 카메라 모듈 증설 발표를 했잖아요. 전자공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애플과의 협력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요즘에 그 애플 아이폰에도 3D 카메라가 뒤 후면에 달려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폰 가장 최고 사양 모델에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전 모델에 아마 탑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증설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LG이노텍의 그 확실한 기술력을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올해 진짜 좋게 볼 게 전장부품 사업인 것 같아요. 이 회사도 역시 그 LG전자랑 지금 같이 전장부품 사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 뭐 LG전자가 그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 전기차 부품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LG그룹 전체가 지금 전기차 부품 사업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로봇 사업도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신성장 사업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이 구광모 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결국 거기서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LG전자와 LG이노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LG이노텍이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주가 자체가 아직도 저평가돼 있어요. 네. 실적 대비해서 현재 PER이 10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른 것 같지만 가치평가를 해보면은 그렇게 지금 코스피 평균 PER 14배에도 못 미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격 매력도 충분한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가격 전략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는 한 25만 원까지 한번 열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한번 19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에 대한 관심까지, 또 오전장에 대한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또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말씀 나눠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